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또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일정이 잡혔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되는 거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지난 뒤가 될 텐데, 그래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까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기 전에 여행 다이어리 계획, 그러니까 여행 계획 다이어리를 셋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미도리 MD 라이트 다이어리를 사용할 거고요. S 사이즈, 즉 문고본 사이즈입니다. 이 다이어리, 으쌰! 이한 권을 현지에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들고 다니면서 여기도 가져가고 저기도 가져가고 펜으로 뭐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거 보이면 그림도 그리고 그 글씨도 쓰고 영수증 스크랩도 하고 전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한 권만 있으면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볼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비록 여행용 다이어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여행만으로 꽉 채울 건 아니고, 혹은 이제 뭐 여행 중에 이게 다 차버리는 바람에 또 새로운 한 권을 열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의 새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먼저 먼슬리부터 붙이겠습니다. 소슬러시님의 이 먼슬리 메모지가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 미도리에서 나온 그 먼슬리 스티커가 또 있어요. 만년필 사용하기 딱 좋은. 그래서 얘랑 딱 종이색도 맞아가지고 여기에 붙이면 딱 좋다고 하는데, 제가 걔를 살라고 했는데 걔가 이제 그 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미 이 메모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구입을 하는 것은 약간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얘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미도리 라이트도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이 뭐냐? 최대한 가볍게 여행하는 현지에서 들고 다닐 때 최대한 제 손이 가볍도록 최대한 가볍게 꾸민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진짜 아주 최소화하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스탬프랑 이제 만년필로 글씨 쓰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꾸미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5월 먼슬리이기 때문에 5월 달력이 될이 스탬프를 찍어줄게요. 초록색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O자를 꽝 찍었어요. 손 삐끗할 뻔했어. 깜짝 놀랐다. 약간 여기다가 막 찍어주고 날짜를 써줍니다. 이렇게 만년필과 형광펜, 도장 등등으로 먼슬리 예정을 써줬고요. 여기에다가 뭔가 장식을 더 해줄까요, 말까요? 앗, 고민된다. 이거는 클리어 스탬프예요. 클리어 스탬프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 쓰는 적이 있긴 한데, 또 최근에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혹시 클리어 스탬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 말씀드리면 도장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런 OPP에 이제 붙어 있는 종이에요. 아니, 종이래. 스탬프예요. 그래서 이걸 띄어내면은 이렇게 띄어지죠? 여기다가 붙이면은 아크릴판에 붙이면 붙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인주를 탁 찍어가지고 쾅 하고 스탬프로 사용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손쉽게 띄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붙이면 이렇게 가볍게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스탬프인데도 이렇게 쉽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꽃이나 좀몇 군데 찍어줄까요? 이것은 약간 운명적으로 이렇게 쾅 찍혔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스탬프를 몇개 찍어 보았습니다. 클리어 스탬프의 최대 장점은 이 보관하기 정말 쉽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쌉니다. 오케이, 먼슬리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준비를 위한 저의 여행 스케줄 준비 다꾸를 하겠습니다. 다꾸라기보다는 필기 뭐 이런 거죠. 미도리가 만년필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탬프 잉크에는 좀 거미줄 현상이 나타나네요. 거미줄 현상은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종이 결을 타고 조금 이제 흘러나가서 그 전체적인 실루엣이 흐트러지는 걸 말합니다. 별로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저는 신경은 크게 안 써요.
여기 이렇게 찍은 스탬프는 딱히 안 번지는 걸로 봐서 어쩌면은 이 스탬프가 너무 그 고무가 미끈미끈해가지고 찍었을 때좀 번지는 걸로 보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찍은 다음에 거미줄이 번지는 걸로 봐서 거미줄 현상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이 종이랑 이 잉크랑 약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년필은 아주 좋네요. 만년필은 이렇게 쓰고 뒷부분에서 비치는 느낌이 거슬리지 않을 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여행 플래닝 닫고 및 새로운 다이어리 셋업이었고요. 얘 데리고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